금융감독원이 오늘 은행권과 외화 유동성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원화 가치 하락 배경에 대해 유로화, 엔화 등 주요 선진국 통화 가치 하락과 같이 달러화 강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수급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타난 일방적인 위험 회피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들의 진단입니다. 이 자리에서는 달러화 강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금감원은 대내외 불안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외화 조달과 운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